우리 대선이 이제 한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 아침에도 시그널 시간에서도 저희가 특히 이제 트럼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잘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더 미국의 대선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서 이 선거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상당히 우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에 대한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은 우리랑 이 선거 제도도 좀 다르기 때문에 미국 대선 전문가 분을 통해서 미국 정치 제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실제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기사들을 정말 우리가 100% 믿어도 되는지, 또 실제로 이 상황이 그대로 벌어진다고 그랬을 때 역시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정치나 안보 쪽, 외교 쪽 이쪽도 영향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오늘 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요. 저희 이데일리TV에서 자주 뵙는 분은 아닙니다만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모시고 오늘 말씀을 좀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어제 나온 기사를 가지고 좀 먼저 가장 핫하니까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이코노미스트즈에서도 이거 조사를 하네요.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276명을 트럼프가 확보해서 과반을 넘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코노미스트는 저희가 알기로는 대표적인 그 경제 주간지인데, 여기에서도 대선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걸 정말 우리가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건지, 그만한 공신력이 있는 건지 이런 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시사 주간지로서 굉장히 국제적인 명망이 맞습니다. 있죠.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이번 2023 미국 대선을 콜롬비아 대학교와 같이 여론조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이라? 예, 그렇죠. 뉴욕타임즈는 이제 시에나 대학교하고 네. 협업을 해서 여론조사를 계속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내세운 이 여론조사가 정말 얼마나 정확하냐, 여러 가지 관심이 그게 있을 텐데요. 네. 여러 가지 여론조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코노미스트 발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최초로 그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경합주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뭐 어느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는 사실 통계학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차 범위에 있다는 것은 벌써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판명할 수 없다는 건데 그렇죠. 거기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네.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데 네.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트럼프가 몇 개 중요한 주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확실하다. 오차 범위 밖에서 그렇죠. 이기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예. 확실하다. 예. 미국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제도가 다릅니다. 뭐냐면 우리는 직접 투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투표가 전국적인 투표에서 한 표라도 더 받으면 대통령이 되는데 네. 지난번에도 박빙 승부였죠. 그 0.7%였으니까. 그런데 예. 그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각 주마다 할당된 인구 비례로 할당된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모두 540명인데 540명이요? 예, 그중에 절대 과반수를 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에서 어떤 후보가 0.1% 한 표라도 다른 후보보다 더 맞으면은 네브라스카와 메인주를 제외하고는 승자 독식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욕 예. 이런 주가 이제 선거인단이 많죠.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큰 주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270명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시리즈가 지금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제 기아 타이거즈랑 삼성 라이온즈가 있는데 7전 4선 승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승을 올리면 우승을 하는데 꼭 4승을 뭐 압도적인 차로 승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점씩만 이기면 됩니다. 무조건 이기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받으면 승자 독식을 하기 때문에 그 전국적인 이제 득표율에서는 아직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약 2% 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전국적인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제도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합주, 특히 7개 경합주에서 앞서야 되는데 굉장히 그 치열한 접전입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이번에 이코노미스트 지에서 이 7개 경합주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어디는 해리스 후보를 앞섰기 때문에 당선이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약 10% 정도 차이로 해리스 후보보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것이 이제 기사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선거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지지율은 높은데 결국 선거에서는 이게 이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죠? 있었죠. 제일 대표적인 게 2016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그 당시에 이제 혜성같이 나타난 비정치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한테 이길 확률이 뉴욕타임즈 선거 전날 기사를 보면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약 94% 승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로 따지면은 거의 그게 맞을 정도의 수준인데. 근데 오버 중에 오버였죠. 대형 오버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 트럼프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여론조사를 뒤엎고 이제 대통령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얼마나 자신이 있었냐면은 유세를 전날에 비욘세랑 같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했어요. 경합주. 폼나겠네. 예, 공화당이 유리한 주인데 거기까지 자신 있게 먹겠다고 했는데 사실 문제는 소위 그 러스트벨트라고 그러는 노동자 공업의 지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집중된 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표가 나왔는데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거기 가서는 유세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위스콘신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이 된다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한 번도 가질 않아서 그 남편이 빌 클린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선거를 두 번이나 이겼기 때문에 선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힐러리, 위스콘신이 이상하다. 한번 가봐라. 이탈 조짐이 감각이 아주 좋았던 거죠, 그러네, 남편은. 여전히. 근데도 안 갔다가 그쪽에 러스트벨트를 다 트럼프한테 줘서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반성을 한 것이 어떤 변수를 우리가 실수했냐 했더니 유권자들의 이제 교육 수준을 적절히 반영을 안 했다. 그래서 2020년에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현직 대통령 공화당 후보가 붙었을 때는 여론조사가 정확했어요. 예. 그것도 박빙 승부였지만 약 306명의 그 절대 과반수를 넘는 선거인단을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확보했기 때문에 트럼프 현직 대통령한테 이겼죠. 네. 이번에는 어느 후보가 이기든지 간에 선거인단 획득한 선거인단 수가 300명은 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박빙 중에 박빙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즈도 540명의 선거인단 중에 276명 정도, 그러니까 과반 살짝 넘는 300은 안 되죠. 이긴다고 해도 300은 안 많이 돼요. 안 돼. 많이 차이가 나는 정도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 대선 상황은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에도 이겨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선거표를 이런 얘기를 한 방송에서 한 까봐서 많이 받는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또 요 직전에 논란이 됐던 게 베팅 사이트죠. 그 폴리마켓. 이것도 사실 우리도 굉장히 낯선 이런 어떤 문화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60%를 이제 트럼프가 이길 거다. 해리스는 4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50%를 훨씬 넘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한 건데 문제는 이게 일반 설문조사나 이런 거였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어. 이코노미스트처럼요. 근데 이게 베팅 사이트에서 나온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네요. 베팅 사이트 전망이 더 정확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제일 그 인기 있는 종목이 풋볼 아니겠습니까? NFL에서 이제 결승전을 하면은 슈퍼볼. 예. 거기서 어느 팀이 몇 점 차로 이길 것이다. 라스베가스 전문가들이 베팅을 엄청나게 하죠. 네. 근데 그것이 상당히 정확하다고 인정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사람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돈이 걸려 있는 그런 사이트라든지 전망이 제일 정확하지 않겠냐 일반 여론조사보다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 전망이 지금 여러 여론 기관에서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코노미스트 기사라든지 폴리마켓 전망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눈덩이처럼 스스로 굴러가게 됩니다. 아 트럼프가 앞섰대더라. 아 트럼프가 이긴다고 하더라면 이게 굳혀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것이다. 심리를 그쪽으로도 일종의 몰아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학에서 이제 선거 투표를 그 연구한 논문을 보면은 유권자들은 어떻게 그 표를 행사하는가 했을 때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먼저는 후보를 지지해야 되죠. 그렇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 표가 쓸모없는 투표가 되는 걸 사표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은 이길 만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전세가 뒤집혀졌다. 이제는 트럼프 대세론이라 한다면은 이 결정을 하지 못했던 유권자들의 마음이 내 투표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건 그렇죠. 시간 낭비가 아니다. 그렇죠. 라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대세론에 편승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종합으로 이제 지금 어떻게 이제 이 질문이 박사님의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 앞서 이제 경합주 7개 말씀하셨어요. 예. 위스콘신, 뭐 미시간 이런 데를 말씀하셨고 2016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결국 경합주에서 승리한 사람이 결국 최종 대선 승자가 맞습니다. 됐고 그럼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박빙이고 이제 박사님의 이제 생각 판단이 좀 어떨지 되게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런 방송에 나오면은 결국에는 그 사회자분하고 시청자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질문은 그럼 누가 이긴다는 거냐? 그럼요. 누가 있는? 네. 세상에 그 결과를 놓고 베팅을 해야 되면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 재판, 그다음에 선거입니다. 이거는 누가 유리하고 네. 어떻게 된다 해도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게 그 선거 중에 하나인데 여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펜실베니아 그 지금 추세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펜실베니아 여기도 일곱 개 경합주 중에 하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스벨트에 아주 중요한 19명이라는 상당수의 선거 인단이 걸려 있는데요. 펜실베니아 주를 잃고 선거에 이기는 후보가 어렵습니다. 트럼프든 해리스든 펜실베니아를 꼭 이겨야 되고 그래서 트럼프도 해리스도 그렇게 많은 시간 유세의 대부분을 거기서 보내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를 누가 잡느냐? 펜실베니아, 네. 미시간, 위스콘신 세 러스트벨트 경합주를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반드시 이겨야만 270명 과반수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 러스트벨트 세 개 경합주를 민주당은 꼭 이겨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네바다에서 앞서고 있지만 거기 선거인단이 6명밖에 안 되거든요. 아, 미시간은 16이 있고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19명이 있고 위스콘신 10명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이겨야 되는데 사실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상당히 이제 상승세를 탔을 때는 그 세 개 러스트벨트 경합주는 당연히 이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아리조나하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도 이길 거라고 했는데 남부 쪽까지 싹 그렇습니다. 그 썬벨트라고 하죠. 네. 거기서 네바다에서만 잘하고 있지 지금 아리조나도 치고 올라가다가 트럼프가 다시 회복했고 조지아도 경합을 벌이다가 트럼프가 앞서는 것을 나왔고 노스캐롤라이나도 희망이 있었는데 흑인 유권자층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 쪽에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9월, 10월에 허리케인이 두 번이나 노스캐롤라이나에 큰 피해를 맞습니다. 입혔죠. 예. 그러니까 무능한 바이든 정부, 그 무능한 바이든 정부의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 비판론이 제기됐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경제, 이런 치안, 그런 복지 정책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맡길 수가 없다. 트럼프가 더 믿음이 간다는 게 노스캐롤라이나 유권자층에서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예. 그런 공세에 나왔던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이제는 수세로 돌아갑니다. 수세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뭐냐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 북동부에 있는 러스벨트 세 개라도 꼭 확보를 하자. 그러면 딱 27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부에 있는 말씀하신 노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나 거의 애리조나. 이기면 좋겠지만 지금은 너무 이게 그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그건 트럼프에게 양보를 하더라도 지금 집중적으로 이 러스벨트 세 개를 확보해야만 그나마 270명. 네. 많이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 그렇죠. 한국 시리즈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딱 한 표씩만 이겨도 되기 때문에 네. 270명만 딱 맞추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앞으로 미국 대선 관련 기사를 볼 때 주목해야 될 이 내용이 말씀하신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쪽에 어떤 경합 상황. 거기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그거는 정말 민주당한테는 빨간 신호입니다. 민주당은 상당히 고민스럽겠습니다. 고민스럽죠. 예, 더군다나 그러니까 사실은 해리스가 약간 유색인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뭐 단순히 이제 트럼프처럼 그냥 백인 뭐 이렇게만 뭐 이를테면 인종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커버리지도 넓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어떤 유권자들을 포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 그런 걸 기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카말라 해리스 흑인 그다음에 아시아계 그렇기 때문에 그 라틴계 유권자들 그렇죠. 소수 인종 유권자 특히 흑인들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만은 이 집토끼가 얼마나 더 열성적으로 지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투표율도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를 들어서 2008년에 혜성같이 등장하고 검증되지 않았던 바락 오바마 네. 초선 상원이었는데 임기도 마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유권자들이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그 위기 때문에 부글부글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공화당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혜성같이 등장해서 바꾸자 하니까 네. 흑인과 젊은 유권자층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 그때 2008년 선거에서 바락 오바마 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존 맥케인 공화당 후보보다 30세 미만 유권자에서는 득표가 66% 더 많았습니다. 젊은 유권자에서 66%나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흑인 않죠. 유권자들도 바락 네. 오바마를 지지했기 때문에 이겼는데 지난 2020년 바이든이 트럼프에 이겼을 때는 30세 미만 젊은 유권자층이 지지한 율이 25% 바이든이 더 가져갔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은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을 더 지지하죠. 조금 진보적인 편이죠. 근데 지금 이 차이가 20% 미만으로 나오고 있어요. 카말라 해리스와 트럼프 차이는. 그러니까 젊은 유권자층이 아직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는 맞는데 그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가 유리한 것이고 더 박빙이고.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들도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했는데 그 지지도가 지난 2020년 바이든이 네. 트럼프를 꺾었을 때보다 약 9% 줄어든 네. 걸로 나타납니다. 그 줄어든 건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이 되기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제 민주당 쪽에 분명히 좀 불리한 구도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시간은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돼서 촉박한 상황이고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선거 말씀하신 대로 선거는 결과를 끝까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리스가 됐을 경우 트럼프가 됐을 경우 결국 이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 어떨 건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희가 한 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박사님께서 좀 적절하게 시간을 안배하셔서 양 사람 누가 되든 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누가 되든지 간에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아, 결론은 그렇군요. 이게 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 외교 안보 경제에서 뚜렷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정책이 아직 유세 동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네. 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그 대통령 바이든의 이런 그 중심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굉장히 잘 협력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기조가 그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 4년 동안에도 한미 간의 관계에 계속 그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긴밀한 지금의 관계가 계속해 유지될 예, 그러니까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3년 반 동안 미국하고 구축한 네, 그런 네. 정책적인 그 합의가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렇게 나쁜 그 결과가 아니죠. 네. 그렇다면 트럼프가 복귀한다면 앞으로 4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는 모든 것은 다 거래입니다. 거래이기 때문에 뭐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그래도 제일 쉽다. 오히려. 예, 오히려 쉽다. 그러니까 뭐 방위분당 협상도 이제 다 우리 종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뭘 원하면은 그걸 거래 차원에서 접근해서 주고 우리가 받을 걸 받으면 됩니다. 아, 오히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4년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그리고 트럼프가 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한번 봤습니다. 출제 범위와 경향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시험 문제가 좀 어렵더라도 어디서 나오고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아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누가 당선이 되는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두 후보의 공통점은 앞으로는 민주당이 당선이 되더라도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이전과 다르게 미국이 강하게 나올 것입니다. 꼭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예. 대중국에 대한 견제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고. 트럼프만큼은 아니더라도 관세에 대해서는 옛날같이 자유무역, 공정무역한다 이런 게 아니라 관세를 예.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중국 때리기,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지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지 미국의 앞으로 4년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런 공통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그러니까 재선이 됐을 때 그러면은 이 혼란이라는 게 지금 요즘에 글로벌 자산 시장이 굉장히 약간 예, 예. 좀 불안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전문학자께서 미국을 잘 아시는 정치 전문학자 보실 때는 좀 단기적인 정도 수준이겠느냐 아니면 좀 이게 2010년대 때는 뭔가 좀 다를 수 있을 것이냐 짧게 한 말씀만 더 좀 제가 출연하기 전에 이제 그 앵커께서 멘트를 하셨는데 증시에서는 불확실한 뉴스가 제일 안 좋다 그렇죠. 나쁜 뉴스라도 확실한 게 좋다 하셨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굉장히 가변성이 많습니다만 트럼프 스타일이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4년 경험이 한번 있으니까.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이지만 또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죠. 예측 가능하니까. 알겠습니다. 트럼프 물론 뭐 저희가 양쪽을 다 이게 뭐 균등하게 말씀을 좀 들어본다고 했으나 결국은 여전히 지금 분위기는 이 지지율 같으라든가 이 조사 결과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트럼프가 앞서 나왔던 이 부분을 좀 봉영식 박사께서도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앞으로 상황을 2주 동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정치 외교 안보 이쪽 측면에서는 누가 되든 간에 우리 쪽에 미칠 영향 당장 큰 건 없을 것이다. 이 말씀. 그다음에 관세는 누가 되든 될 거고 중국 대륙도 역시 지속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오늘 마무리를 좀 하면서 봉 박사님과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